새벽 4시에 아마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연사님들께서는 꼭 시간을 넘으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경상도 땅 사드 배치한 성주 땅에서 올라온 촌놈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저께 6월 13일 날 선거 다들 잘 하셨나요? 선거 잘 하셨습니까? 8대 0으로 완패했습니까? 8대 0이라는 수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까? 사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왜 8대 0이 나왔느냐? 우리의 국민들이 개돼집니까? 아니죠? 아닌데 위 좌빨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개돼지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민노총을 통하여 모든 언론, 기자, 좌빨로 만들었고 그 보도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평파 보도를 일삼았고 그로 인해서 세뇌된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화 되었습니다. 그 개돼지 국민들은 이번 6.13 선거에서 8대 0의 판례에 속하는 사람들이 찍은 결과가 이번 6.13 선거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공산적화 일보 직전이 아니라 공산적화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왜 아니냐? 아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선거를 통한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작년 5구 대선 때 사전선거 둘째 날 투표한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 편지지형 가짜 투표용지로 투표한 장본인이 접니다. 맞습니다. 저는 피해자죠. 국민의 신선한 권리인 선거권에 내 주권 내 표가 없어졌어요. 선거 개표장에서 내가 찍은 여백 없는 편지지형 가짜 투표용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투표용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래서 지난 5구 선거는 사기 선거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지난 5구 선거는 사기 선거다. 사기 선거다. 고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니니까. 제가 피해자죠. 억울하죠.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구호대청합시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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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빨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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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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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